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성분이요. 아무리 봐도 미스 코리아는 조작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자기가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갔는데 어떻게 자기가 예선 탈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네. 미스 코리아 심사가 아주 공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네, 착각하면서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꼭 얼굴만 예뻐야 미인입니까? 네, 스스로의 자신감, 이 자존감이 또 예뻐도 미인 아니겠습니까? 미스 코리아 뉴스 전하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박종진의 캐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정국,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빠지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네. 뭐, 신문이고, 뭐, 잡지고, 뭐, 가리지 않고요. 네, 완전 거친 말로 엄청나게 이게 쏟아붓는 분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거침없는 입담에 인기도 더하고 계신 분입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를 잘했습니까? 글쎄, 뭐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듭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애들 납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무슨 그 한아름냥. 예. 이거 나막 속상한데 어떡하죠, 이거? 경남 통영에서. 네, 그렇죠. 이거 진짜 백벌, 뭐라 그러죠? 일벌백계 해야 되죠? 네. 그죠? 네. 경찰이 모든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죠? 아, 나 진짜 캐논 한번 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린애들 가지고 네. 그 납치해서 이걸 뭘 해서 막뭐 키워서 세부자의 일을 시키든 뭘 해서 뭐 하든 아니면 돈을 요구하든 이거는 있어서 어린아이도 얼마나 순수한 동심인데요. 네. 걔네들한테 겁을 주고 이런 행위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욕도 먹습니다만 대단한 실력입니다. 네. 일단 한번 믿고 경찰이 좀 분발해서 반드시 좀 발본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경찰 하셨습니까, 과거에? 아닙니다. 아, 아니죠. 네. 경찰이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아, 그렇죠. 이 정도의 치안이 확립된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없는 거죠. 야, 우리나라 경찰. 네. 경찰 아저씨라 그러죠? 경찰 예. 아저씨 만세입니다. 네. 저도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경찰이요, 진짜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 압니다. 네. 괜히 우리 막 맨날 경찰 욕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예. 고생합니다. 어제 출간된 안철수의 생각, 네. 철수의 생각입니다. 안을 빼면은. 네. 안철수의 생각 책이 막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에 뭐 지금 뭐 만, 뭐 금방 뭐, 만권 팔렸다 뭐 이러던데요. 보셨습니까? 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보면서 한마디로 젖비리 난다. 네.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까? 그래도 아, 대선 그렇죠. 후보가 되실 분인데. 입에서 어린아이 젖냄새가 풀풀 난다. 혹시, 저는 사실 왜 올리는 겁니까? 이 입에서 젖비린내가 풀풀 난다라는 것은 이른바 구상유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상유치. 그걸 한자로. 저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기에 뭐가 됐든 간에 안철수 교수의 머릿속에 이 대단한 무엇이 저는 내장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 책을 읽어보면은 저는 사심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이 논객으로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건 나와는 생각은 다르지만 이러한 발상도 있겠구나 하는 대목이 단 한둘도 없이 오로지 철딱선이 없는 20대 운동권의 그 유치찬란한 발상, 유치찬란한 국가관, 네? 그 어설픈 사이비 대북관, 여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세계 경제 10위 대국의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책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과연 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책. 서로 대화한 게, 대화한 거, 녹음한 거 풀어놓은 게 그게 책이 됩니까, 그게? 책 표지는 참 이뻐요. 아, 계속 기다려보세요. 네네. 그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네. 일국의 대권 반열에 오른 사람이 내는 책이 저 정도면 안 됩니까? 물론 국민 여러분, 책을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때 내놓은 이른바 담대한 희망. 네? 네, 봤습니다. 그거. 네. 거기에 보면은 참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미국을,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인문사회, 철학의 깊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한 낙가손의 야스히로 전 총리가 쓴 보수의 유언. 네? 엄청난 책이네요. 네. 아베 신타로 전 총리가 되게 쓴 아름다운 국가를 위해. 이런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이런 사람, 그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완전히 20대에 그야말로 좌파 신문 사설들, 네? 인터넷 쪼가리들, 좌파 수석 선호권 있고 흥분하는 사이비 운동권, 사이비 좌파들의 그 사유체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참말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젖비린내라는 겁니다. 근데 네. 젖비린내예요. 그 풀풀 나는 젖비린내 참 좋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그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젖비린내. 그게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오면 좋은데 네. 50살 된 대권 후보자의 입에서 나오면 그건 악취죠. 아 불쾌하지요. 아 젖비린내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면 아름다운데 네. 50대에서 나오면 악취다. 자, 제가 왜 젖비린내 난 그만하고.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봐야죠. 네, 내용을. 왜 그런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짜증이 김정일의 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 발표는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려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게 얘기했어요. 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네. 말이죠. 좀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려보세요. 이것은 김정일이가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46명의 생떼 같은 대한민국 해군 장병을 수장시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조작한 거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종북 세력들이 전부 다 김정일 정권의 그 조작서를 유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전 세계 국가가 다 모여가지고 다국적 국가 다 모여서 북한 소행임을 명명백백히 밝히니까 그때 이게 조작이라고 생떼를 썼던 세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의 과학적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느냐? 네? 누가 제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북한의 조작서를 일방적으로 앵무새처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정부의 발표는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듯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서로 다른 이견, 네. 이견을 존중하는 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이견을 이견이 네.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우리 대한민국 육군, 해군 이런 우리 군대만 가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외국 전문가들을 불러올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정말 문약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외국을 불러온 거예요. 네. 자기 부인이 밤에 길목을 가다가 네. 교환한테 맞아 죽었어요. 네. 근데 그 남편이 이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누구의 소행이다라고 단정을 줘야지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게 그 악한의 소행인지 아닌지 조사해보자, 검사해보자, 병원에 가 조사해보자 하다가 세월 다 보낸 거예요. 네. 사건의 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겠냐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 채찍 위주이고 기계적인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도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채찍을 사용한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채찍을 사용한 적이 없었죠. 네. 자, 2008년 대통령이 2008년 7월 11일 날 대한민국 주부 박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북한 인민군이 뒤에서 쏜 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피살됐죠. 네. 네? 그다음에 임진강에서 물폭탄 때려가지고 무고한 야영하던 무고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 6명 죽었습니다. 천안함 46명 죽었고, 네? 연평도에서 밀가진 촌을 해서 포격 도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4년 동안에 북한 김정일이가 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69명이 됩니다. 69명. 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한 번도 거의 다 되고 보복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의 채찍주의가 기계적 상호주의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것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얘기를 대한민국 종북 세력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안철수 교수가 100% 동조하는 논조를 펼치는 것은 이건 아주 유치한 발상이에요. 기계적 상호주의는 네.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가 이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 어떤. 아니, 상호주의란 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또 무료 도발하지 말고, 여기에 상응하는 너희들의 반응을 보여라 이거예요. 전쟁을 도발을 하지 말고.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는 상호주의인 거지. 무슨 기계적이고 기계적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북한은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북한을 퍼줘야 됩니까? 안철수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만이 북한에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더라도 북한은 핵 개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네? 북한이 무슨 돈이 있었기에 그 엄청난 핵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거꾸로 금강산 네. 관광 개발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100% 믿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금강산 관광을 가려면 모든 비용을 달러로 지불했습니다. 그 소위 말한 달러박스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좌파 정권 동안에 북한에 퍼준 액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돌아온 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고 핵실험인 거예요. YS 대통령 때는 안 했습니까? YS 대통령 때도 지원을 했죠. 지원했죠. 했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안 했습니까? 했죠. 왜 했죠. 안 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도 분명히 했죠. 예. 네. 다 했는데 네. 이렇게 현금 다발을 그야말로 갖다 무작위로 퍼주고 네? 그랬던 것은 이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 그렇게 퍼졌기 때문에 바로 김정일이가 그 돈을 갖고서 핵개발을 하는 겁니다. 무작위는 아니고 우리는 금강산 관광을 했죠. 금강산 관광도 말이죠. 네. 그렇게 오늘 좀 이상하시네.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제가 그래도 네. 중화를 해야 돼요. 아 중화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중화를 해야 거기 가려 가는데 네, 무작위로 줬다고 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강산은 보고 준 거죠. 그 돈은. 하여튼 그 본질이 예, 아니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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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우리가 그럼 미국 갑니까? 네. 북한을 가는데 네. 우리가 한국 돈을 내야지 왜 네. 달러로 냅니까? 네? 그것은 금강산 관광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북한이 이른바 미화를 들여왔다. 미화의 네. 파이프라인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야권에서 지지도 1위를 하는 분의 대북관이 어떻게 그렇게 극히 삐뚤어진 이른바 사이비 세력, 네? 네. 그 앵무새처럼 하는 거냐? 그들의 그것을 모방하고 있냐? 지금 뭐냐는 말이죠. 종북 세력을 모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안철수 교수가 네. 신문에서 났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북 유화론적인 이른바 북한 학자들, 네. 정치학자들,
네? 네. 얼핏 들으면 무슨 북한 대변인 같은 사람들한테 과외 수업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지금 안철수 교수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냐? 저는 안철수 교수의 이념 체제, 이 대북관, 국가관, 그 이념 체계를 비롯해서 그것도 참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이념적 무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과외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그걸 달달 외워서 반복하는 거 소위 말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이 결핍한 거 이것은 보통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책을 되네. 예. 이것도 왜 울리는지 네, 하여튼. 네, 하여튼 계속 합시다. 네, 계속 합시다. 네네. 인문사회적 철학적 소신, 그죠? 네. 이런 게 부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있는 거예요. 네. 어디서 자, 과외 교습 받은 이야기들만 줄줄이 써놨다, 이런 얘기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과외를 교습을 한 사람은 종북주의자라는 주장이시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몇 가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럼요. 거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는 부분이 완전히 네. 이것은 지금 종북이냐 아니냐는 것은 아니냐의 중대한 기준은 뭐냐면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연평도를 어떻게 보느냐, 소위 말하면 북한과의 상호주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북한 인권을 어떻게 보느냐, 북한의 핵개발 문제, 그 다음에 김정일에서의 김정은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이면 이건 종북이 아닌 것이고, 이거 맹목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지금 종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습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한마디도 안 했죠. 네. 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 모델을 확대해야 된다? 왜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단지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해야 한다. 이 말을 처음 하는 건 사실이에요. 냉정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햇볕 정책은 네. 괜찮았다고 보는데, 물론 그 돈이 핵개발에 쓰여지는지 안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북한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사이좋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그 미래의 통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어려운 북한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그들을 먹고 살게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는 전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답변을 않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교수를 말이죠. 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네. 제재 협상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재. 네네. 아, 다시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그러니까 네. 지금 재협상이 된 상태입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주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제주 해군기지. 네. 꼭 해야 되는 문제냐. 그리고 꼭 제주 강정마을에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에 네. 5년 내내 토론하고 논쟁 벌이다가 2007년에 자 논쟁은 끝이다. 여기에다가 제주 해군 기지를 건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이제 와서 안철수 교수나 또는 문재인 의원까지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한미 FTA도 참석했다는 것은 이건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꿔 말하면 안철수 교수는 민주당의 정책 노선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뺏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새누리당과의 연대라 이것은 100%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추파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국민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감춰져 있는 이 과연 의미가 뭔가.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 교수의 대선 전략 중에 뼈대를 이루는 것은 이른바 뻐꾸기 전략이다. 자기는 끝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둥지를 만들지 않고 이른바 대권이라는 알을 민주당이란 둥지를 빌려가지고 부화시키려는 매우 음흉한 전술임이
이번 책에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네. 그, 안 원장이, 네. 비서실장 인준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공식 선언한다고 확신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공식 선언을 했어야지요. 지금 해도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인데, 지금 이제 5개월 남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해도, 소위 말하는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겁니다. 검증을 건너뛰고, 가급적, 그야말로 날로 대권을 먹겠다는 그런 야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번 책을 보세요.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정치 철학을 자기의 손으로 1페이지부터 끝까지 써야지 누구와 좀 좌담한 것을 갖고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이러니까 검증 건너뛰고서 자 어떻게 민주당과 해가지고 한번 대권을 한번 어떻게 얻어보자. 네? 네. 자기의 좀 분수를 좀 알아야죠. 소크라테스가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자신의 정치 철학의 기초로 한 지가 이미 2500년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영원히 유효한 것은 정말 너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하면요, 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네. 전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죠? 부끄러워해야죠. 네. 우리 대표님도 너 자신을 알라는 부끄럽지요. 너 자신을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저도 제 자신을 알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이게 말이죠.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칼럼 동아일보 칼럼하고 또 지난번 화요일 날 쾌도 남마에서 그랬잖아요. 네. 자, 안철수 교수를 보니까 참 괜히 야심한 야심가인데. 지금 국정 운영 경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좀 철저히 준비해서 좀 차차기를 준비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책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런 비틀어진 이념적인 이 소위 말한 체계와 국가관 그리고 이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 대한 이 어떤 기본이 이렇게 결핍된 사람이 과연 5년 안에 그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충돌할 수 있을 것인가? 차차기도 안 된다, 이런. 차차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차차차로 가야 돼. 완전히 겉멋만 들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이른바 연애 프로에 나가서, 힐링 네? 캠프인가? 힐링 캠프에 뭐. 나가서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교수가 지금 인기 있는 게 뭡니까? 강호동 선생의 무릎팍도사에 나가서, 그때부터 인기였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대선 후보다 그러면 대선 출마 선언을 정정당당하게 하고서 나가던가 말던가 해야지 또 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연예인들 지금 인기투표에서 뽑는 게 아니었습니까? 안철수 원장 태도남면 모실 때 한번 같이 나오셔서 이 얘기 좀 같이 할까요? 불러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딱 그럼 좀 멋진 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안철수 돌풍이 어찌됐든 우리 예. 대표님의 생각하고는 달리 네. 인문사회의 철학의 어떤 부재 상황에서도 예.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해야죠. 새누리당에도. 김병화 후보자 뭐 지금 이거 가지고 말이 많던데 어떻게 보고 지금 대법관 후보자의 김병화라는 분을 지금 새누리당이 인준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 또 논쟁을 벌이는데 정말 새누리당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네? 정신 차려야 한다. 정두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말이죠. 백지에 부결시켜놓고 새누리당이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대법관 후보자인 김병화 씨의 그 의혹 사건을 보세요. 부동산 투기에 위장 전입에 저축은행 로비스트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에 네? 강남 최고 요지 땅에 86평짜리 아파트를 로비스트와 서로 며칠간 시차로 가서 동반 이웃집으로 같이 공동 구매했다는 의혹 이건 대한민국
이른바 소위 말하는 쓰레기 이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를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대백과사전입니다. 아, 김병하 후보자가?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신문 방송에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분을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관에 법대에 앉혀가지고 사각마 쓰고 법복 입고 대한민국 법치를 운운한다? 그렇게 하도록 새누리당이, 집권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고서 다음 정권을 또 달라고 한다? 국민들한테? 정말 심한 겁니다. 그것도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김병화 후보자라는 분이 이른바 경북고등학교에 서울법대를 나온 TK의 골수 TK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무슨 경북 대구 분들한테 제가 무슨 기분 나쁘고 자극시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새누리당은 어떤 당입니까? TK. 저희만 TK, 새누리당의 본적이 TK 아닙니까? 네. 네? 본적.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 이한성 의원. 네. 이분도 경북 문경 예천분 아닙니까? 네. 검찰. 서울법대 선후배고. 네. 검찰로 선후배고.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는데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번에 TK에서 대법관 내놔야 한다. 네? 네. TK가 한 몫이 대법관, 대한민국 권력을 TK가 좀 산 겁니까? 전세냈습니까? 전유물입니까? 네,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비판도 네. 잘 해주시고, 새누리당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또 비판도 잘 해주시고, 예. 네, 오늘은 그 쓰레기 대백과 사전 그거 괜찮은데요, 단어? 그러니까. 네. 그거 버려야 돼요, 쓰레기 대백과 사전은 버려야죠. 지금 네. 기득권층이라고 욕먹는 분도 많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정말 피땀 흘려 희생하고 노력한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면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과 부패를 한 저지른 이른바 쓰레기 보수우파. 이런 분일수록 입만 열면 보수우파가 어떠니? 국가 안보가 어떠니? 대한민국이 무슨 빨갱이 때문에 큰일 났으니?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우파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쓰레기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맡아봤죠. 네. 근데 요즘에는 잘 맡을 기회가 없어요. 또 워낙 깨끗하게 또... 이렇게 아파트에서 쓰레기, 쓰레기 네. 말씀. 갑자기 네, 쓰레기 네. 냄새가 어떤 건가 그걸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새누리당이요. 지금 정두원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또 지금 대법관 후보자인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지금 만지작거린다? 만지작거린다? 그러면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부결시켜라! 이런 얘기죠? 당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정치권에 맡기고요. 저희는. 네. 네. 이렇게 평론하고, 네. 조용히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5.16, 5.16은 군사 쿠데타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후보 5.16은 나라를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박 후보야 당사자의 따님이니까 그럴 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측근들까지 5.16을 두둔하는 건 이건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직접 모시겠습니다. 스스로 박근혜는 나의 운명이라고 외치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네,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최고위원, 59초 후에 뵙겠습니다.